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이게 한 1년쯤 전에요.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MB 정권이 끝났는데 MB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MB 정부는 잘했다 그러는데 과연 잘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실상을 좀 파헤쳐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원 외교라는 게 명분은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일이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원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무늬만 자원 외교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 자원이라는 게 자원 개발이라는 게 탐사, 그다음에 개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원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자금이 회수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공기업들이 했던 투자 패턴은 그런 원래 의미의 자원 개발이 아니고 이미 남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 광구나, 그런 뭐 석유 광구에다가 지분을 투자했어요. 가끔씩 이제 기업을 통째로 사게 됐고요. 이거는 자원을 확보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의미의 자원 개발은 아닙니다. 개발이 아니죠. 게다가 그렇게 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를 했으면 이게 국내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수입도 안 돼요. 상당한 물량들이 수입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원 외교를 했고 무엇을 위해서 자원 개발을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문제고요. 그러면 성과가 좋았으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굉장히 규모가 컸던 사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대부분 손실이 크게 나고 있어요. 이게 공기업이 투자한 거잖아요. 공기업이 투자하는 손실이 나면 그거를 결국 누가 메꿔줘야 되냐면 정부가 메꿔야 됩니다. 정부가 무슨 돈으로 메꾸나요?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국민의 빚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공기업들이 사실은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보면 초보자에 불과한데 신중했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갔어야 되는데 MB정부 5년 기간에 너무 서둘러서 물불 안 가리고 거의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결국 이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그런데 써버리면 진짜 써야 될 돈은 못 쓰게 됩니다. 지금 그 자라는 어린애들 그 정신값, 도시락값 내느니 안 내느니 그거가 싸운 나라 아닙니까? 이런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물론 자원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패턴이었냐면 아까 말한 탐사, 개발, 생산을 거치는 원래의 자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MB 정부 때는 원래 의미의 자원 개발이 아니라 이미 남이 생산하고 있는 광구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사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게 다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가 않은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 전 정부까지 누적해서 투자한 돈의 7배를 씁니다. 단 5년 사이에 엄청난 국가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큰 차이입니다.
예, 국민들이 좀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회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동안 거둬들인 돈이 얼마냐. 이거를 나타내주는 게 회수율입니다. 예를 들면 3억을 그동안 회수했다. 그럼 회수율이 3%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MB 정부 때 투자한 해외 자원 개발의 회수율은 형편없게 낮아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40% 50%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MB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3.8% 떨어지거든요. 형평성 성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MB 자서전에서 보면요, 총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회수할 돈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몇 프로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뭐 114%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다 그러는데, 총 회수율이라는 개념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죠. 정부의 공식 자료에도 쓰지 않는 개념입니다. 갑자기 그런 개념을 들고 나온 거는 워낙 회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는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걷어들일 자금, 앞으로 얻게 될 이익까지 전부 계산해서 이제 총회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트백, 키를?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